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브랜드를 네. 저희가 만나보게 됐습니다. 훔볼트에서 제작이 되는 마젤란 다이나믹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훔볼트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네.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훔볼트 일렉트로닉스는 2015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설립된 이펙터 브랜드입니다. 인증된 목재 인클로저로 제작되는 이펙터는 미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그 결과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큰 성장을 이룬 최초의 칠레 이펙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독특한 사운드를 제공함과 동시에 연주자의 톤을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펙터를 설계하고 있으며 모든 이펙터에는 재활용되는 플레임 메이플, 바이올렛 우드, 애쉬 등의 목재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목재가 일반적인 목재라기보다는 재활용되는 목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에 기억이 나는데 아나 사운드라고 그렇죠. 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펙터 위에 나무로 이렇게 마치 탑을 올리듯 네. 올렸던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 그 친구보다는 제가 봤을 때 디자인 완성도 조금은 더 높아요. 맞아요. 높은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이펙터에서 이런 목재를 사용해가지고 디자인의 플러스 요인을 가져간 브랜드는 그냥 무구라든지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TC 일렉트로닉의 준 60 이렇게 사이드를 목재로 만든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티지하고 좀 멋있는 느낌은 있지만 요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펙터 위에다 이렇게 나무를 붙인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게 아무래도 설레가 없던 디자인이라서 새롭긴 하나 우리한테 그런 빈티지적인 감성은 네. 사실 줄 수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구라던가 그 이제 준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빈티지적인 악기의 맞습니다. 뭔가 느낌을 보여주지만 사실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네. 이 나무에다가 이제 불 갖고 이제 그림 그려주거나 글자를 이렇게 불도장을 찍어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 그런 이 기념품 같은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도 보면은 물론 음각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불도장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새겼어요. 새겼는데 저는 조금 별로다 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마젤란 다이나믹 오버드라이브는 매우 다이나믹한 게인 오버드라이브로 더 강력하고 높은 게인에서도 연주자를 생각하는 역동성과 함께 퍼지하거나 날 것 같은 더티 사운드로 완벽하게 재현을 합니다. 이 설명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몇 줄 안 돼요. 몇 줄이 안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사운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관부터 확인을 하고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하고요.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미드 부스트, 드라이브 미드 부스트량을 조절을 합니다. 톤과 미드 부스트가 같이 제공이 된다라는 점이 이 페달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우, 볼륨 엄청나네요. 갭이 장난 아닌데요. 맞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 드라이브 이펙터들, 온보드 타입의 이펙터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펙터는 이펙터, 앰프는 앰프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즘 나오는 드라이브들은 음악감도 그렇고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와 정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훔볼트 오늘 처음 만나보는 브랜드지만 이 힘 있는 사운드는 정말 일품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저희가 드라이브를 많이 높여볼게요. 얘는 일단 얘도 기본적으로 좀 패태지네요. 뚱뚱해지고 중저역대 그리고 이제 뭐 여기가 뚱뚱해지면서 굉장히 좀 힘이 있는데 확실히 지금 뭐 픽업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어랑 프론트가 확실히 프론트 가면 좀 많이 뚱뚱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도 안 되네요. 정말 힘있게 밀어내고 있고 아까 은총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중음역대 그리고 저음역대가 굉장히 패타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한번 톤노브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니 뭐 박힌 거는 펭귄인데 북극곰이 걸어오고 북극곰 사운드가 나네요. 정말 크네요. 이게 생긴 거는 저거 뭐야 되게 친환경적이고 되게 맞습니다. 저기 자연 친화적인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오 깡패네요. 얘도 약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톤노브를 다시 제대로 돌리고 드라이브도 줄인 상태에서 미드 부스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아 여기에 또 심지어 미드 부스트가 오 저는 이거 들으니까 이게 등치도 좋긴 한데 약간 에릭 클립튼 사운드가 생각나요. 힘도 좋고 뭐 그렇긴 한데 장르를 여러 가지로 소화를 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네. 저는 처음 쳤을 때부터 무슨 생각 들었냐면 블루스라든가 약간 좀 찐득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네. 있죠.
그런 분들이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이 코드워크 때보다 한 줄 한 줄 치거나 네. 두 줄 세 줄 이렇게 때렸을 때 느껴지는 그 질감 자체가 네네네. 굉장히 멋있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 코드워크 시에도 안 좋은 사운드가 연출되는 건 아니지만 솔로 연주할 때라든지 이런 연주를 할 때 굉장히 발군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 제가 한 가지 사운드 정도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트랩을 많이 줄이고 네. 톤도 좀 깎고 확실히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아까 형님이 완전 극초반에 이제 시작하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요즘 페달들은 페달 같지 않다. 앰프 크랭크업 되는 느낌도 앰프인지 페달인지 요즘 약간 영역이 네. 사실 많이 움직이고 있다. 네. 이게 뭐 진공관이 들어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앰프에 꽂았을 때 기타와 만나면서 그 폭발할 네. 듯한 음압력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저도 느끼는 게 얘는 확실히 오버드라이브 페달이긴 하지만 얘도 앰프 크랭크업 성향을 굉장히 많이 띄고 있는 페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쪽이냐면 그 중저음이 강조된 예전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베이스맨 앰프에서 나오는 듯한 그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던 성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확실히 좀 빈티지 쪽으로 좀 많이 좀 갔는데 힘이 엄청나다. 힘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단순하게 오버드라이브 페달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얘는 크랭크업 사운드. 크랭크업 사운드에 좀 더 가까운 이 지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처음 만나는 브랜드인데 적잖이 놀란 시간이었습니다. 칠레 생소한데 이펙터를 잘 만들고 있었어요. 네. 은총 씨 먼저 이 훔볼트의 마젤란 다이나믹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펭귄을 보러 갔더니 북극곰이 왔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힘있고, 피지컬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피지컬이 되게 좋은 친구라서, 아마 여러분들 뭐 이런 굉장히 블루스적인 거나 막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힘있는 연주를 하시고 싶으실 때, 근데 거기에 카테고리가 약간 빈티지적인 거라면 되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전에도 줬던 한 줄평인 것 같은데 세상은 넓고 좋은 이펙터는 많다. 칠레에서 만든 이펙터인데 멀리서 왔네요. 한국에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네. 다양한 나라의 멋진 브랜드들을 이제는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참 경이롭네요. 네, 우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큰 인상을 주고 있는 멋진 브랜드네요. 첫 출발이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훔볼트의 이펙터들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편을 보시고 이 브랜드 재밌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